여러분들이 하는 경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경매는 네. 내가 억대 연봉을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쵸. 싸게만 사면 무조건 500이든 1000이든 남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냥. 경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쓴소리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 하지 마세요. 계속 하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경매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지만 네네. 그 중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를 모르고는 사실 대위 변제나 MPL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만 들어도 저도 어지러워요.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네. 이 경매를 어떻게 일단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장 잘하는 지역 물건 서치부터 하세요. 물건 서치. 그래서 뭐 내가 처음을 하면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남겨야 되겠다 이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네네. 그거는 아주 오래전 얘기고 네네. 소박하게 뭐 한 1000대기? 2000대기? 요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2000대기 어깨 온가 봐요. 2000을 번다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투자금이 한 3-4천 들어가서 뭐 한 1000대기? 네네. 한 요 정도 목표로 하시면은 네네.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네. 분기당 하나씩 낙찰받는 직장인들도 많아요. 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대기씩 1분기 하나씩 연봉이 4천이에요. 네. 내가 연봉이 5천이라면 내가 억대 연봉으로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 엑스트라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경매는 어디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주로? 법원에서 해요. 아, 법원에서? 네, 법원에 가는 거예요. 네네네. 물론 이제 약간의 물리적인 어떤 품은 들어가요. 왜냐면 그게 아침 뭐 한 11시 정도에 마감을 하거든요, 입찰 마감을. 그러면 월차나 반차를 적어도 내야 되는데 이게 월차 반차 현장에 가는군요. 맞아요. 현장에 약간 이렇게 손 들고 뭐 이런 거. 그건 예전 호가공모고 지금은 그냥 기일 입찰부에 금액을 써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하는데 좀 시간을 좀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직장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그게 아니면 법원에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게 온비드 공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뭐 사무실에든 뭐 내 집이든 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하게 인터넷으로 입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병행해요. 네네. 경매든 공매든 네. 싸게 살 수만 있다면 네. 어쨌든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 경매 공부는 처음에 어떻게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책을 봐야 될까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책을 잘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왜냐면 책이 이거를 정말 이 핵심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까지. 네. 왜냐면 너무 어렵게 한 권의 분량을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 예를 들어 필요한 건 3분의 1인 3분의 2가 막 자기 자랑이고 막 필요 없는 막 옛날 캐캐묵은 얘기 들어가 있고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추천하실 만한 책 한 권 있다면? 월급보다 월세 부자. 아, 거기도 경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좀 민망하네요. 이거 큰 그림인데 내가 봤을 때. 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영상이 지금 파이프라인에 꽂혔어. 그러면 경매를 할 때 네. 사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법원 3대 공부가 있어요. 네네. 감정평가서. 네네. 현황조사서. 네네.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중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야 돼요. 거기에 뭐 이렇게 블라블라 이상한 말이 써 있으면 입찰하지 마세요. 그냥 초보자들은. 근데 거기에 그냥 뭐 해당 사항 없음, 비고란의 공란이면 네. 그냥 편하게 입찰하시면 돼요. 깨끗하면? 깨끗하면. 주로 경매는 왜 나오는 거죠? 아파트를 뭐 대구에 5억짜리를 이제 3억 대출을 받아서 샀어요. 내 돈 2억 가지고. 이자를 100만 원씩 잘 내다가 두 번 이상 이자를 안 내잖아요. 신한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저희 김 작가님이 신한은행에서 얼른 빨리 이자 넣으세요 하고 독촉이 와요. 그렇죠. 그래도 안 넣어? 그럼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보내요. 네. 그래도 안 내면 경매 실행에 착수해버려요. 그게 무슨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대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쓸 때 걔네들은 소송 없이 그냥 저당권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 집이 이미 은행 거가 돼버리는 네. 은행 팔아서 그 돈을 챙기려고 하는 거니까 3억을 어디서 회수를 하겠어요? 낙찰자가 네. 3억에 낙찰 받는다면 그 돈 갖고 이제 채권을 그러면 이제 단순히 생각해서 들으면 네. 어쨌든 경매는 그 하는 사람들이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새로 시작한 사람이 뭐 엄청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게요 네. 지금 조금 그러니까는 다른 쪽에서는 아주 활발하고 멋있게 사시는데 네. 유독 이 재테크 특히 경매 쪽에는 생각이 좀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거 확 트여야 돼요 지금. 대학생들도 얼마나 많이 한다고요. 아 근데 경매를 가면 네. 이 대표님한테 고수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이겨요?
아니 왜 저희하고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아, 그리고 아파트 경매를 안 해요. 어, 왜요? 아, 별로 안 남는다? 네. 더 많이 남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일반 투자자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설명을 해줘도 못해요. 지금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네네. 천만 원씩 해서 그렇죠? 네. 분기에 하나 정도 낙찰을 받는다는 목표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게 단독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뭐 내 가족들과 공동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내 회사 다니는 동료와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4천 넣어서 1000이 남는다면 네. 내가 4천만 원이 없어. 네. 그럼 2천만 원 넣어서 500이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을 계속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주로 경매는 아파트, 뭐 빌라, 오피스텔 있으면 아파트를 위주로 여러 가지가 수많은 게 있으면 그나마 환금성이 괜찮으니까 빌라, 오피스텔도 근데 싸게 받으면 괜찮아요. 그럼 공매는 좀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입찰 방법이 달라요. 그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전문 용어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인도 명령이 네.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인도 명령이 뭔가요? 인도로 가고 안 가고 죄송합니다. 어떤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면 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누가 살아요? 누군가 살고 있겠죠. 세입자가. 네. 네. 그 사람들을 명도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아 그거 되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집은 내 건데 사용 수익은 못해. 안 나가면 어떡해?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거를 법적으로 네. 인도 명령 신청서 한 장만 딱 법원에 제출하면 네.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돼요? 뭐 경찰에 가서 이제 나가 있나 막 이렇게 전혀 하면? 그런 거 없고 그냥 그 결정문 이렇게 써 있어요. 피신청인은 네.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네. 그래서 인도 명령이에요. 법에서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소유자가 국가가 정하는 절차에서 바뀌었으면 네. 너 버티지 말고 나가. 이거를 법에서 다 해결해 준다고요. 배째라. 배째라고 하면은 가끔씩 돼요? 깰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렇게 째는 경우가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경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경매는 네. 10건 중에 한 건이 될까 말까예요. 제가 아까 배째 뭐 어떻게 물어보셨잖아요. 배를 한번 째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째보려고 애를 써도 못 째고 있어요. 왜? 협의가 다 돼버리니까. 그러니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매는 네. 그런 인도명령 제도가 네. 없어요. 없다는 뜻은 좀 더 위험할 수 있다. 우리의 마지노선, 그쵸?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경매가 좀 더 일반화되고 활성화되고 네네.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없으니까 물론 뭐 100% 다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네. 주거용 공매도 얼마든지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날 일을 소송을 해야 되니까 겁나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인도 명령이 있는 경매는 주거용 사건을 입찰을 많이 하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명도가 없는 소액, 토지, 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공매로 입찰을 하겠죠. 그러면 경매가 보통 원래 시가에 70% 정도 가격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대략 어떻게 나오나요? 감정가라는 게 이제 네. 그 부동산을 제 집 좀 팔아줘. 돈을 안 갚으니까 팔아서 내 채권 해소 해줘. 그거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그 부동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 기간에 이 네. 부동산이 얼마인지 알아와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감정평가 기간에서 보내온 그 금액이 네. 시세하고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감정가 대비 몇 프로 낙찰받았다는 네.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정가가. 내 입찰하는 시점하고 감정 네. 시점 자체도 다를 뿐더러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재 시점에서 싸게 낙찰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감정가 70%, 60% 의미가 없어요. 감정가 100%에서도 110% 써서 낙찰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5억짜리면 얼마 정도까지만 쓰는 게 좀 좋은 거예요? 이게 뭐 너무나도 다르겠지. 아 그렇군요. 큰일 났어 지금. 질문 자체가 네, 너무 레벨이 낮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일반 사람들 질문이에요. 그래요? 일반 사람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고수와 저 하수의 이 생각의 차이를 줄여줘야 되는 거죠. 미안해요. 죄송할 수도 있겠다. 5억이면 네. 만약에 나중에 뭐 진짜 가격이 더 오른다 생각하면 5억 1000도 주고 살 수 있고 2000도 주고 살 수 있겠지만 그럼요. 일반적으로는 뭐 얼마까지 쓰는 게 대략적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네. 감정가 5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보통 20%씩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5억 곱하기 80% 하면 4억이에요. 네네.
그러면 누군가는 4억을 쓸 거고 누군가는 4억 1000을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실거래가를 보니까 한 4억 3천에 거래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얘를 통해서 한 2천만 원 떼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취득세 뭐 비용 다 1천만 원 감안해서 얼마 쓰면 될까요? 아니면 4억 쓰면은 1천만 원 부대 비용하고 한 2천만 원 나누죠. 예. 네. 아. 이해하시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1000대기 하고 싶어. 네네. 그러면 4억 1000을 쓰는 거고. 네, 그쵸. 내가 500대기 하고 싶어. 아. 이렇게 조금씩. 그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지. 아, 네네. 아, 우리 하수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 네. 제가 좀 예시가 적절했나요? 네, 적절했어요. 네, 왜냐면 너무 이제 또 오랫동안 하셨다 보니까. 아,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되게 하찮은 질문처럼 그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예. 아, 이거 재테크 뭐 이게 전문 방송 TV라 그래서. 누가요?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제가 실제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이 일반 시청자의 눈에서 아, 질문을 예, 던져주니까 제가 좀 더 좀 예, 좀 네. 미지하게 갈게요. 예. 그럼 경매를 할 때 딱 예.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나왔으면 이건 꼭 사야 된다. 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있어요, 충분히. 예. 있죠. 그것도 부동산별로 다 달라요. 네. 아파트 아파트를 봅시다. 우리 아파트. 전부 다 관심 초보자가 그렇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네. 일단 환급성이 높아요. 얘는 그렇죠. 싸게만 사면 무조건 500이든 1000이든 남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네, 남는 거면 실거래가 정도는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도 있고. 네, 아니면 부동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돼요. 그럼요. 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도 있고. 네. 뭐 이런 실거래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면. 네. 그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현재 나온 매물 수준. 매물 수준. 네. 몇 층이 3억. 뭐 몇 층이 3억 2천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중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KB 시세. 왜? 대출의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는 3억짜리 4억짜리 아파트를 내 돈 주고 다 살 수 있는 사람 드물어요. 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러면 무조건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네. 그 기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KB 시세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세 개 말씀드렸어요. 실거래가, 실거래가, 네이버 부동산 매물, 네이버 부동산 매물, KB 시세, KB 시세. 요거를 딱 보면 네. 어느 정도 그 탄착분이 형성이 돼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 소신껏 쓰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500만 원 남기고 싶다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렇겠네요. 너무 쉬워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로 이제 아파트 매매를 하시는 분은 네.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네. 세상은 좀 뭔가 모르는 듯한 느낌 들어요. 솔직히 제 생각이 좀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네.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는 아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아, 제가 불과 한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개업소에서 부동산을 사본 적이 없어요. 아... 예. 네. 그거는 제 개념에는 안 맞는 얘기예요. 왜?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아니, 시장 가서 우리 홈플러스 마트 가서 1,000원, 2,000원을 깎으려고 네. 하면서 부동산은 거래 단위가 크잖아요. 저는 일반적인 돈은 안 아껴요. 차라리 그 인터넷 뭐 한 시간 싸게 막 서치해갖고 만 원 싸게 살 궁리하지 말고 네네.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냥. 차라리 거래 단위가 큰 네네. 부동산을 한 1% 싸게 사면 몇백인데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네. 어쨌든 네. 남들보다 구입가격 자체가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득을 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특히나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걸 어느 정도는 대부분 알 거잖아요. 아시는데 네. 똑같아요. 김 작가님이랑 비슷한 게 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맞아. 그 세상을 못 벗어나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뭘 주로 보시느냐. 네. 중개업소 사장님은 급매를 주로 봐요. 오히려 아니, 나는 급매하면 되지. 뭐 그렇게 머리 아프게 경매공매를 하고 있어? 라고 열에 한 대여섯 분 이상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실 금매랑 경매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싸게 사는 측면에선 비슷하죠. 하지만 방법 자체가 다른 걸 뿐이고 금매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명심하셔야 될 것은 네. 핵심은 뭐냐? 실물자산을 싸게 취득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너무 좋죠. 국가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우리 세금 내잖아요. 그럼 왜 그런 제도를 활용을 안 하는 말이죠. 오늘 또 이 경매란 새로운 걸 알게 되면서 네. 제가 내일부터 경매 사이트를 뒤져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쓴소리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하게 그냥 계속하지 마세요. 아 계속 혼자 돈 버시는 거. 아 네네 농담이고 경매는 이미 일정 부분은 레드오션화 돼 있어요. 막 이게 내 돈을 막 뭐 3천 5천 넣어서 3천 5천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건
투자 목적도 좋지만 내 집 마련 용도로 쓰면 더 좋아요. 실거주 목적 입장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용성에 집을 꼭 갖고 싶다면 그 굳이 비싼데 금매 찾아다니지 마시고 서치 계속 하다가 뭐 들어오면 편하게 입찰 해보는 거예요. 걸림 좋고 아닌 말고 이런 식도 좋을 거고 네. 10억짜리가 10% 싸게 사면 1억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네, 대표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사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런 부정적인 색안경을 조금 벗겨내고 네. 경매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네. 새로운 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부동산 전문가 정민우 대표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린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